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기사를 이 화면 전체에 띄워서 좀 보기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기사 내용을 제대로 볼수 있게끔 포맷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 시작할 텐데,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샤워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놀라워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30 years without showering. Is that even possible? 자, 샤워하지 않고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이렇게 샤워를 즐겁게 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의 기사 내용입니다. In this sweltering summer heat, many people can't even fathom the thought of going a day without showering. 지금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extremely excruciatingly hot 이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를 묘사하는 형용사 중에 swelter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fathom이라는 거는 뭔가를 뭐 헤아리다, 생각하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샤워를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Well, for Donna McMahon, being anywhere near water, regardless of the weather, was enough to send chills down her spine. 그렇지만 이 다나 맥마헌 씨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물을 샤워하는 것 자체를 떠나서 물 근처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날씨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weather, 이렇게 덥든 춥든 날씨와 상관없이 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send chills down her spine.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등골이 서늘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무서움을 주는 거라는 거죠. 물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분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는데요. McMahon, a 35-year-old mother from the United Kingdom. 영국 출신의 35살 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기를 둔 엄마인데, 아기 엄마인데요. 이 맥마헌 씨는 hadn't showered in 30 years. Wow. Due to a traumatic childhood incident that left her terrified of water. 아, 이렇군요. 30년간 장장 샤워를 한 적이 없으신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것 때문인데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린 시절의 사건 때문입니다. 사고 때문입니다. Traumatic이라는 거는 나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상을 남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그 외상 스트레스의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를 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Afraid of drowning. 자, 물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She would spend hours just to wash her hair. 어떤 드라우닝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머리를 감는 것만을 위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But 4 months ago, 하지만 4개월 전에 McMahon decided she couldn't live in constant fear anymore. 이제 더 이상 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And finally got in touch with the hypnotist. 그 최면술사, 이제 어떤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분과 이제 연락을 해서 치료를 시작한 것이죠. After just 1 hour long session, McMahon's phobia was miraculously cured. 자, 그런데 이제 1시간가량의 세션이 되겠죠. 이 치료사와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놀랍게도 정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져봤던 공포였는데 순식간에 치료가 됐기 때문에 miraculously라는 표현을 썼죠. 기적적으로 이 공포가 치유가 됐습니다. To face her anxiety, 그녀의 어떤 공포와 근심, 그런 걱정을 갖다가 직면하면서 she spent the next 2 hours visiting pools, lakes, and other watery locations. 자, 그래서 이제 직면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물이 있는 곳이죠. 풀장, 호숫가, 그리고 다른 어떤 물이 있는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데 그 다음 시간들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Now McMahon is all smile saying that her life has improved so much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 삶의 질이 너무나
향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는 거죠. 그냥 she just smiled 인 차원이 아니라 she's all smiles 하면은 아주 그냥 얼굴에 그 미소가 만연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She's a regular at her local swimming pool. 자, 그녀가 샤워도 못했던 그녀가 이러한 과정을 끝에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그 지역의 그 수영장에 아주 그냥 단골로 그 수영장을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고요. And often goes to the beach with her children. 자, 바다는 또 더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해변가도 종종 간다고 합니다. I feel so relieved, McMahon says. Now I can get on with my life without this irrational fear hanging over my head. 저는 이제 너무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맥마운 씨가 말했는데요. 이제는 뭔가 이렇게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런 두려움이 되겠죠.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안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없이 내 인생에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관련된 vocabulary quiz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우리 그 처음에 나왔던 sweltering부터 시작해서 fathom, dramatic, regular, irrational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를 보니까 앞에 어가 붙은 걸 봤을 때 noun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식당이 나왔네요. Paul is a blank at McDonald's. He just can't get enough of their fries. 자, 뭔가를 충분히 get enough of something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거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또 먹고 싶은 이런 거죠. 그 맥도날드의 프라이즈가 아무리 먹어도 또 먹고 싶대요 라는 거는 그만큼 자주 여기에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단골 손님, 단골 고객, regular customer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regular 해도 되고요. Number two. Yeah, she had a very blank childhood. 그녀는 매우 어떠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You can't really blame her. 그녀를 그냥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샤워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런 여자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아픈, 그렇죠? 굉장히 어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가진 트라우마로 상처를 입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영어로는 traumatic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number 3를 볼 텐데요. couldn't 다음에 나온 거니까 verb,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Why she made such a foolish decision. 그녀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fathom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남았죠. 우리 sweltering과 irrational 나왔는데요. Number 4. I just can't take this sweltering heat. 어울리죠? Anymore, I'm going to melt. 아마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가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덥기 때문에 이 표현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무더운 열기를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녹아버릴 것만 같아. 라는 정말 아주 스콜칭하는 그런 더위가 되겠죠. Number 5. 마지막은 뭘까요? She used to have an irrational fear of cats, but now she loves them. 예전에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고양이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고양이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케뷸러리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월드뉴스로 만나요. Bye bye everyone.